지금부터 재단법인 BTLPC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자, 이어서 학생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김포FC 대표이사이신 서영길 단장님께서 개식 선언을 김포FC 솔토 축구장 홈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국기에 대하여 경례! 나는 사랑. 다음은 솔토 축구장 홈 개막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은 재단법인 김포FC 출범과 솔토축구장 개장식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. 시민들이 김포에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. 시민들이 더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김포FC 출범과 솔토 축구단을 개장을 계기로 해서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. 반드시 코로나19 극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김포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. 이런 멋진 축구 전용 구장이 생기기까지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. 앞으로는 정말 김포를 대표하는 그런 FC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서울대연 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 오늘은 정말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. 이제 김포 FC를 더 발전시키고 앞으로 K2, K1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김포의 주인인 김포 시민들의 노력이 그 공간을 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